자, 다음에 아프로타이트가 있는데 아프로타이트가 인종차별 정책이죠. 뭐 알아두세요. 남아공에서 이 인종차별 정책을 없애버린 게 누구죠? 만델라죠.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찬성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반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은 블랙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픈 올이 있으면 즉이죠. 즉,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한 가지 것만 한다면, 그치? 그게 뭐냐? 한 가지 것을 하는데 그들이 범죄에 대해서 사실만을 말한다면 처벌해서 면해줄 거야 라는 뜻이죠. A번의 셀베이션은 종교적인 구원입니다. 종교적인 구원. 딜리버는 명사형이 두 개 있죠. 딜리버리가 있고 딜리버런스가 있죠. 딜리버리는 배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서 배달해 준 게 뭐야? 아기죠. 분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딜리버런스는 무슨 뜻이야? 구출, 해방, 인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배달하는 게 악이기 때문에 분만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다음에 2번 봅시다. 리벤지. 리벤지하고 리벤지가 보복하다. 보복하다잖아. 복수하다. 자, 리벤지하고 어벤지하고 나왔습니다. 차이가 뭐야? 굉장히 중요해. 어벤지에 S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필기하세요. 왜? 얘는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얘는 명사, 동사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벤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합법적인 복수를 할 때 많이 쓰이고, 리벤지는 안 갚은 쪽이 좀 가깝고요. Retaliate. 복수하라죠. 또 뭐가 있을까? Get even with도 있죠. Get even with. Even.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평평하게 하는 거니까. 다음에 뭔가 되돌려주는 거잖아, 복수는. 그래서 payback이 있죠. Payback. 뭐 repay도 마찬가지예요. 되돌려주다, repay. 그치? 우리가 시사복귀 할 때 한 게 뭐가 있어? Keep, protect 있었죠. 다 복수하다입니다. Retaliate랑 비슷한 게, 얘랑 혼동하면 안 돼. Reiterate. 얘가 over and over again 뜻이죠. 반복하다 라는 뜻이지. 반복하다. 자, 그러면 다음 됐고요. 됐지?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13번은 B. 나는 생각해 너가 필요하다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방법을
당신의 서치, 너의 연구를 블랙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무엇을 가지고? 적절한 키워드를 가지고. 위드는 수단이잖아요. 그치? 수단은 뭐야? 바이, 위드, 뭐 이런 거 나오면 키핑이야. 키핑은 키를 유발하겠죠? 적절한 키워드래요. 키워드는 뭐냐라는 얘기예요. 키워드를 쓴다는 것은 너의 연구를 뭐 하는 겁니까? 복잡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단어를 뽑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게 너의 연구를 뭐 하는 거야? 확장시키는 거야? 줄이는 거야? 줄이는 거죠. 그걸 narrow dow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줄여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다운. 자, 다음에 풋다운. 어우, 얘는 뜻이 너무 많아요. 겟다운. 뜻이 너무 많아요. 각자 찾아보도록. 이 풋다운은 뭐 아래 이렇게 넣는 거니까 뭐 비난하다라는 뜻도 있고, 아래 넣는 거니까 뭐 선납금을 내가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그냥 아래 놓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메타포로도 많이 쓰이고, 겟다운도 많죠. 그치? 뭐 숙인다, 아래 놓다. 그치?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14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쭉 수거로 연결이 되는데, 잘 나오는 수거들로만 또 모아서 문제를 냈고요. 여기는 수거들 풀면 다 찾아봤니? 뜨고 졸려라. 다 찾아봤어? 응? 14번 뭐예요? 14번 별표거든요. 14번 볼까? 삐! 일단은 보기에 있는 단어부터 한번 가봅시다. A번, get up, 그립온이 무슨 뜻이니? 그립 자체가 뭔가를 꽉 잡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를 장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다라는 뜻이죠. 통제하다. 그러니까 그립 자체가 확 뭔가를 딱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립이 꽉 잡다잖아. 그렇지?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어. 지금 여기 몸 꽉 잡고 있는 거니까. 그래스도 마찬가지고 잡다, 이해하다죠. 그래서 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통제하다. 다음에 come to grips with는 누구와 함께 잡게 되네요. 그치? 얘를 누구와 함께. 어제 저거 우리 동네 예체능 보니까 누구와 함께 그립이 좋아야 되는데 잡기가 안 된대. TV를 봤어요.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야. 유도, 지금 유도하고 있거든.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와 맞서다라는 뜻이에요. 맞서다. Come to grip with. 이해하다. 그립 자체야, 여기서는 맞서대요. Come to grip with. Get go his or her grip이라고 나오네요. Let go가 뭐야? Let go.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let go once grip 하면은 놔두다라는 뜻입니다. 놔두다. 얘기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지금 다 외워요. Let go 그냥 놔두는 거니까.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자, 다음에 have a good grasp of가 나오는데 grab이 grasp도 뭔가를 잡다. 잡았다는 얘기는 파악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치? 그래서 have a good grasp of 하면 뭔가를 잘 파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악하다입니다. 파악하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해하다.
2번은 뭐야? 2번은 마찬가지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어렵지. 자, 그러면 답을 다시 고를 수 있나? 자, 여기에 빨간 게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보세요. IC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 IC. 어디? 그렇지. 얘 IC지. 투구정사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죠. 그렇지? 여기 투가 있습니다. C2는 P를 유발하겠죠? 그렇지? 그러면 컨트롤하고 매니큘레이트 조작하는 거죠. 그대로 P로 가면 되죠. 그러면 답은 1번이죠. 어디서 나온 거야? 자, 비록 정부는 신문과 TV에 있는 것을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신문과 TV는 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네트, 인터넷의 준말입니다. 넷은 인터넷은 너무 크고 너무 글로벌해서, 그래서 anyone, 의미상이 주어져. 그치? 의미상. 어떤 누구도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어요. 됐죠? 오케이. 그 어떤 누구라도 그것을 뭐 할 수 없어?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말이고. 그치? 그 블랭크는 뭔가를 통제한다, 장악한다, 지배한다라는 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번입니다. 자, 15번. 어이구, 눈을 못 뜨고 있네. 자, 예림이가 연속 3개 맞히면 끝낼게. 자, 15번 답은 2개만. 15번. 2. 자, 먼저 A번부터 봅시다. A번 무슨 뜻이야? 안 찾았어? 안 나와요. Push the boat out. 보트를 밀어서 미는 거지. 그래서 물 위에 띄우니까 뭐가 돼? 야, 우리 배 타고 놀자. 그래서 배 타고 노는 거 생각하면 되지. 노는 거예요. 떠들썩한 파티를 하답니다. 배를 띄우는 거야. 놀기 위해서. 떠들썩한 석한? 맞나? 기억이야? 파티를 하다. 파티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을 펑펑 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를 띄우면. 자, 두 번째. Lock the boat. 보트를 락 흔드네요. 배를 흔들다. 그러니까 배를 막 흔들면 어떻게 돼?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에 처하게 한답니다. 좀 좋은 말로 이런 말이 있지. 평파, 무슨 풍파? 평지풍파를 만들다. 평지풍파를 만들다. 평지풍파. 그러니까 평지풍파를 만들다라는 얘기는 완전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으로 따지면 평지풍파라 그러면 아버지 사업이 망했는데 자식은 대학에 떨어지고 빚쟁이들 오고 그냥 개판되고 그런 거예요. 평지풍파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이 수고가 또 미스터 보트 보트를 놓쳤대요. 우리 이렇게 갔는데 파티를 열어서 가야 돼. 보트 타고 가야 되잖아. 근데 오 거기 멋진 남자랑 미팅하려고 막 갔는데 좀 늦었어. 그래서 그 보트를 놓쳤어. 그러면 그 남자를 만날 기회를 놓친 거죠. 기회를 놓치다. 보트를 놓쳤어. 잘 생각을 하세요. 이거 그냥 뉘앙스로 그냥 외워야지 잘 외워지는 거야. Burn their boat. 아, 보트를 태워버렸어요. 내가 상윤이랑 막 전쟁을 하는데 상윤이가 막 지고 있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배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 배를 불질렀어. 그럼 도망 못 가겠죠. 배의 소진을 치닫는다. 배의 소진을 치다. 최후의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뜻도 있죠. 최후의 방법을 간구하다. 이런 뜻이고요. Be in the same boat는 뭐야? 같은 배 안에 있는 거니까 같은 입장이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죠.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이 a pity 무슨 뜻이에요? 뭐 하다니 참 안 됐구나 라는 뜻이죠. 참 안 됐네요. It's a pity that 대리하다니 참 안 됐구나. 딱하구나. 너희 독일어 시험에 사전을 쓰지 못한다는 건 참 안 됐다. 하지만 이거 뭐야? 벗이 있네? 하지만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블랭크하다. 벗이 있으니까 피티하지 않는 거야. 그지? 즉 불쌍한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하면 네가 불쌍한 게 아니야.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다 그렇다. 그런 거죠. 즉 모든 사람들도 사전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치? 피가 아니네. 멋있으니까. 반대만. 다 같은 입장이라죠. 그치? 네. 2번. 보통은 이제 같은 보트를